친구잖아.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안 맞았네. 우리는 연인보다는 친구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. 아까 소스 봤는데 뭐라고요? 아, 구민정 씨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, 기동님? 좋아한다요. 와, 진짜 살 빼야 돼. 어, 살 빼는데 그게 생겼네. 살 좀 빼면 약간 근데 그 그림체가 좀 잘 어울리던데. 안 잘 어울리던데 내가 그걸 봤는데. 얘 키도 커 생각보다 강정. 몇이지? 65는 돼 보이던데. 65면 너랑 똑같네. 너도 65잖아. 계속 카톡만 보게 되네. 야, 이거 짝사랑의 진상이다. 다시 보자. 여기다.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네? 쟤 뭐예요? 아, 왜 꺼? 뭐야? 뭐야? 아, 전격 해보게. 어, 또 시계 미쳐? 어, 같이 사진 찍었어요? 엥? 근데 그거 찍은 거 아니야? 그런가 보네. 어? 그 사진 어딨어요? 뭐야? 어, 찍었다. 찍었어. 진짜? 와, 미쳤다. 슈아 이제 지내래. 찾는다. 찾는다. 근데 그걸 찍으면은 어, 아, 어딨지? 찾고 싶다. 찾고 싶다. 아니, 너 사랑행인데? 아, 무슨 사랑이야, 씨. 좋아하는 애? 아니, 그냥 호감 있어?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은 마음이 들지. 괜히 사일까봐 지금 센 척한다. 아니. 지금 속으로는 어느 정도 빠진 상태예요? 지금 거의 한 뭐한 다음에 이 상태인데 지금. 근데 내가 금사빠 스타일은 아니야. 나 이러면서 처음 본다. 좀 봐야 돼. 그러니까. 아니 자꾸 아닌 척하는데 이게 이 친구 특징이 뭐냐면 이제 아. 자기가 차일 것 같으면은 안 좋아하는 척을 해버리거든요. 아. 네, 인정 부정 단계예요 지금. 근데 진짜 그거 안 돼. 많이 했을 것 같아. 오늘 전화 기다릴 거 안 기다릴 거? 아니 오겠지. 나도 핸드폰 보고 있는데. 그게 기다리는 거다. 근데 진짜 일어났는데 나한테 바로 연락 안 했으면 나 좀 상처받을 것 같아. 근데 거의 3시 다 됐는데 아직 안 일어났어요? 왜냐면 아침 8시까지 술 먹었어요. 아침 8시? 약간 그거 같아. 반에 프레들이 말 한 번 걸어주면 내가 좋아하고 척척하는 찐따들 있잖아. 나도 그런 거 같다고 제 X만 얘기하는 거 같아.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아, 장난인데 왜 화가 났어? 아, 왜 화를 내? 진짜야 혹시? 자꾸 놀리니까. 평소랑 다르다니. 그러니까 뭐가 달라? 평소 놀리잖아 이렇게. 섭외에서 어떤 분이 영상 찍어도 다음날 그냥 아예 아무 맞아. 말도 안 꺼내시는데 맞아. 오늘은 와갖고 계속 민정 얘기밖에 안 하네. 다음엔 언제 만날 거예요? 애프터 잡아야죠. 오마카세 사주기로 했잖아요. 뭐래? 박민정한테 사달라고 그러고 내가 계산해야지 몰래. 그리고 다음번에 네가 사. 잘 됐으면 근데 좋겠다. 벌써야 몰입이 된다. 제가 저러니까. 저도. 전 이런 모습 처음 봐요. 진짜로. 나 한 번도 이런 모습 못 봤는데. 아, 성격이 진짜 좋아. 나도 다이어트 안 해? 패티 끊을래? 해야지 이제. 나 살 조금만 빼라고 할까? 박민정이요? 왜 자꾸 박민정 얘기를? 한 달 만에 막 헬스케이팅인 거 같아. 그만 먹어? 그래, 피부과도 갔다 왔잖아. 어? 피부과. 어? 드디어 남자가 꾸밀 때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을 때도. 7시 지금 민정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와서 초조해하고 있어요, 기동님이. 아, 술 너무 많이 먹어서 까먹었나봐. 어제 일을 다 까먹었어. 기동님 왜 아예 까먹었으면 어떡해. 존나 까적했냐. 아니 나 그냥 70% 뭐가 70%예요? 뭐가요? 착각? 응. 점점 올라가.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. 일부러 튕기는 걸 수도 있어요. 밀당.
지금쯤 일어났을 텐데. 아 남친이랑 데이트하나 봐. 아이씨. 아유 왜 이러는 거야. 진짜 안 일어났을 수도 있긴 해. 아 벽돌 맞고 자고 있는 거 아닌 이상 일어났어요 지금. 너 사랑에 빠지고 좀 나 그 의사 스타일이 아니야. 이제 널 볼 때마다 나의 맘이 너무나 커져. 이제 나의 시간은 항상 정리와 웃으며 하루를 아쉬워하며 또 전화 기다리겠지. 난 어떡하죠 아직 슬픈데. 자기야 내가 어제 처음 만났다고. 제니 자꾸 전화하라니까 안 한다? 아직도 연락이 안 왔대요. 네. 아 여자의 마음으로 이건 무슨 심리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. 나발이지 뭐. 한번 해요. 뭘 하냐고. 전화해서 그 출연료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일적인 걸로 스타트 끊어서 자연스럽게 딱 흘러가면 되잖아요. 이러면 연락이 오겠지. 아 민정이 기다려. 아니 연락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. 내가 카톡을 보내놨는데 왜 기다려? 이미 보내. 언제 보냈어요? 아니면 전화해보라고. 맞는 거니까 전화 못하는 거 아니야. 야 이 씨 새끼야. 뭐 지금 속 안 좋아 있을 텐데 내가. 아니 왜 이렇게 오버해? 아니 내가 얘랑 뭐 누가 보면 키스한 줄 알겠다. 키스한 줄 알겠어. 아니 안 했지. 그래. 못하지. 안 하겠지. 토하겠지. 왜 해 그거 걱정이니. 나 한번 받아. 민정 진짜 자다 깼는데? 왜 그래? 아 이거 또 잤어? 아 알았어 일어나서 연락 한번 줘. 응? 기분 죽었는데 거의? 기분이 좋아졌다. 연락을 씹은 게 아니었다. 아무렇지도 않죠. 진짜 아무렇지도 않고 미안한데 그렇게 이상하게 몰아가지 마시고요. 탈모약 3개월치. 가게 관리 좀 해야지. 아니 오늘 피부과도 갔다 왔어. 보톡스 마시러. 발을 빼야 될 이유가 생겼다. 엄마 생겼다. 제디야 엄마 해봐. 엄마. 엄마 기억해. 엄마 엄마. 엄마. 공개연애 몇 번 하신 거예요? 지금은 없어요? 네.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. 네. 그래서 왔잖아요. 아이스테르. 아! 아이스테르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